따끈따끈하게 6월 20일 오늘 4시에 공개된 영상인데 13초짜리 이 정도면은 다 예상되시죠? 자, 13초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자, 일단은 비행기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. 비행기 부웅 날아가다가 갑자기 조종사가 불타네? 뭐지 얘는? 뭐하는 거지?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네. 황금 그 보호 쉴드를 먹으면 자가 소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. 영상 제대로 잘 들어보시면 약간 제세동기 가동하는 소리 들리거든요. 자, 이번 영상에서 필요한 거 우리가 눈여겨볼 것들만 제가 딱 포인트 잡아서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첫 번째 비행기 갑자기 불타는 거, 첫 번째. 두 번째 이거 제세동기 삐 소리 나면서 갑자기 지 혼자 이러는 거. 세 번째 헬기. 네 번째 보급. 다섯 번째 자기장 커지는 거. 여섯 번째 DMR 하나. 일곱 번째 AR K2 드디어 나옵니다. 한 가지 더 있다고? 뭐? 아 맞네, 여기 차량 포니 쿠페 써 있죠. 한국 맵이라서 포니 차량이 나왔습니다. 자, 요 DMR은 이제 MK12라는 DMR 10발 아니면 20발짜리 탄창? 자, 손잡이 달릴 수 있게 레일 있고요.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이제 K2는 K2C1 해가지고 뭐 손잡이 달리고 뭐 그런 걸로 여러분 생각하셨었는데 자 K2입니다. 아무것도 달 수가 없죠? 그냥 K2예요. 근데 또 게임 안에서 K2를 보니까 좀 반갑지 않아요? 반가우면서도 PTSD 오는 그런 느낌. 개머리판 있어서 M4 대신 K2? 그건 모르겠네요.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냥 싸놓고 큐비지 나오는 것처럼 그 총기 대신해서 나오는 뭔가 그런 거? 총기? 맵 한정 총기. 그 맵에서만 나오는 총기? 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K2라는 총기가 한국 맵에 나와야 사실 맞다고 봐요. 그러니까 다른 에랑겔의 K2가 나오면은 좀 뭐지 할 것 같아. 요 DMR은 이제 5탄 DMR로 뭐 또 대체돼서 나오겠죠. 이것도 뭐 미니나 이런 다른 종류의 총기들을. 그리고 보급을 겁나 많이 떨고요. 근데 그 와중에 제대로 된 보급 하나 있고 2개 정도 있네. 2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뭐 이상한 무기 상자 같은 거. 여기에는 아마도 총기 같은 것도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한두 가지밖에 안 들어간 뭐 그런 상태 아닐까? 이렇게 많이 떨구는데 이게 보급 한번 먹으면 야 쌉떡상인데? 그리고 이 헬기 초반에 비행기가 불탄단 말이야. 근데 갑자기 뒤에 헬기가 있어. 보활 시스템이 있다고 하잖아요. 그쵸, 복귀 시스템. 복귀 시스템이 밝혔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복귀할 때 얘를 타고 오는 거 아닐까요? 그럴 수 있지. 이 교도소 이게 굴라그인가? 아 이거 마동석이네. 진실의 방이 커져 점점. 진실의 방에서 마동석 피하기 컨텐츠. 그리고 거기서 한 약 1분 동안 살아남기 해가지고 살아남으면은 요 헬기 타고 복귀 뭐 이런 거 있습니다. 역재생이었던 거임. 아 역재생. 이렇게 커졌던 자기장이. 어? 진짜 이거 야 굴라그 여기 안에서 유저들 죽은 유저들 복귀전 한다 했잖아. 이 짧은 영상 안에 정말 많은 게 들어갔다. 뭐 다른 컨텐츠도 좋지만 저는 이제 그 제 유튜브가 살짝 이제 밀덕들이 환장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총기류 총기 두 개 새로 나온다는 거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있고 그리고 K2 한국 총기가 나온다는 거에서 이미 끝났습니다. 빠른 정보를 딱 전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! 이번에 이미지가 풀렸어요. 네, 그 이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. 일단 첫 번째. 와 진짜 예상했던 거 다 나왔네요. 펍지의 이제 공식 맵이 진짜 넓다. 그치? 파라모 겁나 넓은 느낌. 오! 어때? 이거 뭐?